안녕하세요. 1학년 9반 19반 양호린입니다. 1학년 9반 28번 조정현입니다. 저는 천안 두정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2반 원두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천안 두정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두정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손나은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 건국초등학교 교사 박병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진로 관련해서 밸런스 게임을 진행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네. 반응이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네. 자, 첫 번째 질문. 자, 하루에 사람 몇 명씩 만나야 되는 직업, 그리고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직업입니다. 병호사님 100명이시죠? 저 100명 아닌데. 저는 그냥 혼자 100명 만나느니 그냥 혼자 너무 100명은 많아. 그럼 만약에 적당한 명수로 하면 몇 명 정도가 좋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반 아이들 딱 25명 정도가 충분한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100명을 어떻게 만나? 너무 힘들어.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시장에 사람들을 시장에서 일을 해도 사람들이 100명 지나가면 그 100명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나는 안 만나고 있다가 나중에 빡 터트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직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해서 뭐라고 뭐 하고 싶어? 난 예술가. 예술가 하고 싶어. 느낌이 좋지 않나? 그러니까 예술가는 그러면 사람을 전혀 안 만나잖아. 그치. 근데 작업할 때는 안 만나다가 이제 작업물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때 이제. 요새 1인 유튜브. 유튜버도 이게 1인 콘텐츠 만들잖아. 혼자 만드는 건 난 재밌던데. 영상 아,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네, 개꿀쌤 유튜브 채널 홍보. 100명 만날 수 있어? 너무 몰라. 31명도 힘들어 지금. 난 두 명도 힘들어. 나 나이 먹으니까 그냥 나 원래 밖에 나가는 거 좋아했거든? 근데 약간 지금은 집에서 핸드폰 너무 재밌다 나 이러면서 나 그러는데? 아니야? 맞아. 다음 주. 대기업 직원 vs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나는 사장. 나는 당연히 대기업 직원이지. 대기업 직원. 아, 사장. 나올 수 있죠. 아니야. 그렇게. 중소기업 사장은 망할 것 같은데, 내가 하면. 내가 하면 100% 망해. 어차피 나는 좀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그래서 예술가. 그래서 사장을 하면서 내가 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무언가에. 그래서 난 사장이 좀 더 아니 봐봐 사장이면 다 시킬 수 있어. 너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고 돈 다 네가 차지해. 일 안 하네. 아니지. 중소기업 사장 하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대기업은 안 받니? 그러네. 불안정적이다. 맞잖아. 아, 뭐가 맞아? 아니 너가 야, 너도 잘릴 수 있어. 나? 응. 나 안 잘릴 건데? 이게 어떻게 알아? 나 열심히 할 거야. 난 가식 잘 부려. 할 수 있어. 저도 대기업 직원 하겠습니다. 복지가 딱 되어 있고 안정적인 게 일단 살아가는데 최고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대기업 물건 싸게 사고 뭐 이렇게 숙박 시설 싸게 해주고 그러겠지. 직원 할인. 중소기업 사장은 근데 그런 집을 갖고 있겠지. 펜션 갖고 있고. 근데 대신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잖아요. 중소기업 사장 황금 못 하실 것 같다고도 하고. 아니 나는 스트레스는 모르겠고 내가 망할 것 같아. 내가 아까 기질이 없어가지고 이게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게 먹여 살려야 된다 우리 직원들을. 그러면 내가 망하면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원들도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 돈을 못 벌고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또 얘기 듣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로검사 결과 적성에 맞다고 추천받은 직업 vs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두 개 다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냐 아니면 나를 원망하게 되냐요. 근데 사실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좋잖아. 그치.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이제 내가 자신한테 후회하는 게 좀. 난 진로검사. 나도. 그치. 아니, 부모님이 추천하는 게 없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해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별로 하기 싫은 거 안 시켜요. 부모님 잘 몰라요. 당연히 적성에 맞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직업이 안정적이긴 해도 나랑 적성이 안 맞으면 결국에 바꾸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맞는 거를 하는 게 쭉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맞으세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지금 맞으세요?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다행히 교사의 적성이 맞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어. 좀 더 다양한 걸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지 않았을까? 그냥. 전 에너지 연구원 가고 싶은 학과가 막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여서 저 군인 이렇게 대학교 정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원래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일단 돈부터 벌 거냐인데 근데 사실 그걸 두 개를 다 하고 싶긴 해요. 동시에 성공이라는 기준도 되게 애매하고 이제 돈만 잘 번다고 솔직히 저는 성공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식으로 하는 게 진짜 고민을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너 적성 뭐야 적성 뭐야 하고서 넌 이걸 꿈꾸고 계속 노력해 라는 보통의 교육이 많은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우리는 진로는 약간 꿈 행복한 꿈 너희들이 꿔야 되는 꿈이라고 가르쳐주기 마련인데 그리고 나서 실제 어른이 됐을 때는 꿈꿨던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냉혹한 현실이 찾아오는데 그런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한테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재밌었고요. 생각보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고민이 많은데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진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소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해보니까 느낀 건데 이게 진로라는 게 딱 직업을 꿈꾸는 게 아니라 진로는 동사로 표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로를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진로는 성인이 돼서도 저희들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분야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교사긴 한데 제가 또 꿈이 있거든요. 뭔데요? 어떻게 보면 진로를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꿈을 다 이루고 끝난 거잖아요. 동사형으로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제 EBS 강사. 좀 더 제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서 EBS 강사를 꿈꿨었어요. 마치 지금 천안민주교실 지난주에 나오셨던 한병헌 선생님? 네네. 그처럼 롤모델입니다. 뭐 진로를 찾을 만한 어떤 탐색할 만한 검사라든지 경로 같은 거 뭐 알고 계신 건가요? 폴란드? 그게 뭐죠? 폴란드? 요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진로 체험, 직업 체험이라는 거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없을까요? 있죠. 검사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홀랜드 직업요양 검사나 애니어그램 검사,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것들도 있고요. 충남교육청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전화하면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체험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하자센터라는 시설도 추천할 만하고 꿈길이라는 사이트 진로체험망이에요. 근데 이게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진로 체험들이 쭉 정리가 되어서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강추 드립니다. 왜 이렇게 잘해서? 나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과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직업 아니고 진로 무엇을 하고 싶다, 뭐 어떻게 해야겠다, 왜 하고 싶은지를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분들도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세요. 네, 화이팅!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